대해서 배워볼게. 합동이라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만 완전 똑같은 거죠. 그냥 완전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의는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서로 뭐라고 한다? 합동.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거죠. 완전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삼각형의 합동을 좀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근데 미리 보자. 그래서 보면은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걸 표시할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완전 똑같다. 그거를 합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동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세 개, 이 등호가 세 개가 들어가. 이러면은 둘이 완전 똑같다.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 그럼 선생님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등호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넓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모양은 달라도 되지만 넓이는 같다. 근데 이게 짝대기 이렇게 세개 들어가면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완전 똑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합동이다. 그래서 합동일 때 서로 대응되는 지점이 있어요. 대응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지점인 거죠. 요 A에 대응되는 점이 여기 D. 그러면 이거 A의 대응점. 이 변에 대응되는 변이,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변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대응변.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합동인 두 도형이 서로 포개질 때 일치하는 지점인 거죠. 일치하는 꼭지점 변각을 서로 대응한다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합동인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도 같고 대응각의 크기도 같다. 당연한 거죠. 똑같으니까. 합동은 똑같은 거다. 대표 문제 한번 보자. 그래서 다음 중 짝대기 기호, 그러니까 요 합동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나타내 봐라. 그럼 여기서 이제 둘이 합동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제 합동인 건 얘랑 얘네, 얘랑 얘, 그쵸? 그래서 삼각형 A, 근데 여기서 이제 A에 대응되는 위치가 I죠. 이걸 잘 맞춰놔야 돼. 그 다음에 이 B에 대응되는 데가 H지, 그 다음 C에 대응되는 G죠. 이 순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IHG는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합동을 쓸 때는 이 꼭지점을 꼭 맞춰서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찾아봐라라는 거. 그냥 모양 똑같은 거 찾아봐라. 그다음에 문제 보자. 얘네 둘이 삼각형 ABCD와 EFG. 그러면 A와 E가 대응되는 거고 B와 F가 대응되는 거.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얘네가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 얘네 둘이 합동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A에 해당되는 게 E고 B에 해당되는 게 F고 C에 해당되는 게 G고 D에 해당되는 게 H인 거야. A의 대응점을 찾아라. 근데 이거 딱 봐도 뭐점 2죠.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뭐 별거 없죠. 굉장히 심플하다. 여기 이제 잘 봐야 돼. 삼각형 ABC랑 그럼 여기 A에 대응되는 게 D인 거야. B에 대응되는 게 E고요. 그 다음에 C에 대응되는 건 F다라는 거. 이렇게 약간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합동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AB의 길이로 보자. 변 AB의 길이. 그럼 AB에 대응되는 변은 AB에 대응되는 건 D이죠. 변 D. 그래서 이 AB에 대응되는 변은 D이고 D의 길이가 지금 5cm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봐라. 그 다음에 삼각형 ABCD와 A, 그럼 ABCD와 PQ, RS가 합동이래. 그럼 P가 여기서 맞춰준 거야. 이렇게 앞 순서를 맞춰줘야 얘네가 P.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게뭐 여기 90도면 여기 90도. 그 다음 C에 해당되는 게 X라고 하면 R.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삼각형 뭐 이렇게 삼각형. CD의 길이로 구하라. 그럼 CD에 대응되는 거는 점, 이 삼각형이랑 X잖아요. 삼각형이랑 X 7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가 합동이란 멘트가 들어가면 이 순서를 다 맞춰준 거다라는 거. 그거 보면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합동인 두,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건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합동의 정의는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다음 중두 도형의 합동인 것은 동그라미, 세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삼각형이 합동이냐? 그러니까 뭐 정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60도, 60도, 60도지. 근데 얘보다 더큰 정삼각형이 있어. 이것도 60도, 60도, 60도. 그러니까 세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둘이 합동이냐? 그건 아닌 거죠. 왜냐면 크기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결정 조건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그러니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때 배웠던 뭐 SSS, SAS, ASA를 동일하게 쓴다. 그래서
그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으면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그 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니까 우리가 결정 조건에서 이게 세 변의 길이가 좋으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잖아. 근데 그세 변의 길이가 같아버리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로 삼각형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합동 조건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한번 문제 풀어보자. 두 삼각형이 합동이래. 합동이면은 지금 AB에, 그럼 여기 A에 해당되는 게 5와 8 사이잖아요. 5와 8 사이니까 2겠죠, 2. 그래서 여기 2. B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D네, D.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 세모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세모. 헷갈리니까. 세모. DF 어디야? DF. X세모. X세모. 그러니까 여기 BC. 뭐, 이렇게. 이렇게 맞춰 써주면 되죠? AC. AC는 어딨어? AC. 점 세모. EF.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삼각형 ABC랑 순서를 맞춰야 돼. A에 대응되는 게 E, B에 대응되는 게 D, 그 다음에 C에 대응되는 게 E.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럼 얘네 둘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SSS 합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뭐 ABC와 합동인 걸 구해봐라. 지금 ABC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 두 변과 그러니까 일단은 79가 들어가니까 79가 들어가는 걸 찾아봐야겠다. 79. 79가 있긴 하지만 각이 없죠. 79. 일단 79 들어가고 여기 사이각이 65도. 아, 여기도 사이각이야. 끼인 각이죠. 아, 이건 둘이 합동이네. 그래서 그럼 삼각형 게 이제 지금 합동 조건은 SAS 합동이네요. 그럼 A에 대응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여기 A가 65도니까 여기 K. 그다음에 이7 밑에 7라인. 7라인이 여기 B잖아요. B가 7라인이니까 여기 L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C에 해당되는 거는 9라인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 여기 삼각형 A에 대응되는 게 K니까 K, B에 대응되는 거 I, C에 대응되는 거 제 요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 아,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삼각형 ABC와 DF가 합동이면 동그라미. 지금 AB의 길이와 DE가 같고, BC의 길이와 BC, BC, BC가 어디야? BC의 길이와 EF가 같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와 DF가 같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는 SSS 합동이다. 이렇게. 그림 보면서 계속 찾으면 돼요. 지금 보니까 이 ABC와 DF가 합동이기 위한 나머지 조건을 가요. 지금 이 변의 길이는 같대요. 이 변의 길이는 같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도 같대요. 요 변의 길이.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네. 그러니까 만약에 AC와 DF까지 같으면, SSS 합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변이 주어졌으니까 이 끼인 각, 각 B와 각 E가 같아도 SAS 합동이 되겠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주. 합동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얘네들이 왜 합동이냐? 지금 이변 같고, 이변 같고, 이거 공통변이니까. 당연히 합동이죠. 합동. 그래서 얘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CBD는 합동이다라는 거. SSS 합동이다. 뭐 이런 거죠. 내용이. 그래서 합동 굉장히 중요한 파트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합동 조건은 같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